뭐 이렇게 또 신장팀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선수로서는 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. 또 제주라는 팀이 제가 또 예전부터 뛰던 팀이고 또 애착이 많이 가는 팀인데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줘서 뭐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또 코칭 스태프 또그팬 여러분께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운동도 하면서 육아를 제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등하교 시키고 뭐 그러느라고 바삐 지냈습니다. 근데 뭐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몸 상태는 그게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선수도 할수 있고 또 코치도 할수 있는 이런 걸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최영경 감독님이나 또 코칭 스태프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서 저도 경기장에서나 또 아니면 밖에서 남아있는 선수들을 좀더 챙겨가면서 또 제주가 좀더 좋은 플레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거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지금까지는 좋은 경기력과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선수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좀 많이 다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또 다시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서 뭐 제주 유나이티드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선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 지지 않는 경기를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